것. 네, 그러면 앵콜곡으로 네, 저희 넘넘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아라랑 마음이랑 첫 번째 공연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. 어제 공연하고 모니터를 했을 텐데 소감이 어떤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런 소감 항상 제가 첫 번째네요. 생각할 시간 없어요. 대표님 봐도 됩니까? 제 타임인데. 제가 말할 타임인데. 자, 마음씨, 저 해도 되겠습니까? 아, 네. 저 우선 어제 데이드림으로 첫 무대를 하고 나서 이번에 두 번째 무대인데요. 이렇게 많이 사실 새 멤버라서 약간 부담이랑 기대가 긴장이 좀 됐었는데,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쁘게 찍어주시고 이쁘게 올려주셔서 또 이쁜 말만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진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오늘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머리 질끈 묶고 하고, 그리고 또 표정도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너무 즐겁고 이렇게 호응도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마음씨도 한마디 할까요? 네.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저희가 공연에 나왔잖아요.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호응을 잘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좀 떨리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데이드림은 6월 달에 컴백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 저희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. 나머지 친구들도 또 있어요. 여러분께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친구분들도 있으니까요. 나쁜 말보다 예쁜 말 해주시고 저희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사인 CD 4장이 남았잖아요. 지금 다 드리고 네, 넘넘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라 씨가 먼저 할까요? 예, 부자 인사. 뒤에서 일정적으로 손을 흔들어 주셨는데 마지막 한 분! 방금 소리 완전 크게 드리겠습니다. 저기서 아까 손 되게 열심히 흔들고 계신 저분이랑, 그리고 아까 마스크 썼는데 계속 네, 이렇게 사인 CD까지 다 나눠드렸고요. 다음 공연이 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저희 또 찾아와 주실 거죠? 네. 네, 그러면 저희 넘넘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저희 데이드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